적폐청산과 자주통일에 대한 국민의 열망이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울 때 열리는 선거입니다. 판문점 선언 이행과 자유한국당 청산에 앞장서기 위해 선거에 나온 총파울 국회의원 후보 변은혜 후보의 발언을 큰 박수로 들어보겠습니다. 판문점 선언 이행과 자유한국당 청산에 앞장서겠습니다. 이번 6.13 지방선거 송파구 을에서 국회의원 보궐선거로 출마한 기호 6번 민중당 변은혜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판문점 선언 이행과 자유한국당 청산이라는 이 두 가지 정책으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합니다. 이 두 가지 정책은 6.13 지방선거에서 그 무엇보다 꼭 다루고 가야 할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전쟁 없는 평화의 시대는 대한민국의 국방비를 낮출 수 있습니다. 줄어든 국방비로 대한민국의 복지비를 증가시켜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는 비용으로 무엇보다 대학생들을 너무나도 힘들게 하는 등록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가 정착되면 수많은 청년들의 꿈을 잠식시키는 걸림돌인 징병제를 모병제로 바꿀 수 있습니다. 판문점 선언 이행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니, 분단 70년 동안 국민의 걸음걸음을 막아서던 자들이 있습니다. 적폐 중에 적폐, 바로 자유한국당입니다. 2017년 촛불혁명으로 사라졌을 이들이 4.27 판문점 선언을 비하하며 종북, 반통일이라는 프레임으로 자기들의 입속을 계속해서 채우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송파구 을은 자유한국당이 배현진 후보를 앞세워 유일하게 승산을 보려는 지역국입니다. 송파구 을에서 부활을 꿈꾸고 있습니다. 얼마 전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선거에서 질 경우 책임지고 물러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잘 되었습니다. 이번 6.13 지방선거를 통해 홍준표 대표를 정계에서 은퇴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송파 주민분들에게 판문점 선언 이행 의지를 보이겠습니다. 송파에서부터 자유한국당을 청산하겠습니다. 청년이 일으키는 유쾌한 새바람, 민중당이 일으키는 진심어린 새바람을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판문점 선언 이행하자! 판문점 선언 이행하자! 적폐를 청산하자! 적폐를 청산하자! 적폐와 결별한 새로운 대한민국은 참신하고 젊은 새 얼굴이 전면에 나서야 한다. 기성 정치인들의 기득권을 철폐되어야 한다. 썩어빠진 한국 정치를 혁신하는데 우리가 앞장설 것이다. 민중당 후보다 일등.